안녕하세요, 샌토끼입니다. 얼마 전에 제 주변의 지인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샌토끼님, 자라 신상 보셨나요? 아우터들이 예쁜 게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리뷰 해주실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자라에 다녀왔습니다. 길죠? 잔뜩 구매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우터다 보니까 이번엔 조금 출혈이 심합니다. 거의 한 80만원어치를 지르고 온 것 같습니다. 정신 나갔구만. 자라 진짜 미쳤어. 이번에 대박이다. 이번에는 악세사리들도 예쁜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헤어밴드라든지 벨트라든지 모자 이런 것들이, 그것도 제가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같이 보러 가시죠. 깡충! 제가 이제 아우터를 많이 사왔지만 원피스도 하나 없으면은 샌토끼 패션하울이 아니겠죠. 참,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예쁘죠, 이 부분이. 이렇게 비즈가 한땀한땀 이렇게 자수를 놓듯이 이렇게 쫙 박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옆에도 쫙 뒤까지 이런 식으로 싹 둘러져 있습니다. 뒷부분이 마감도 이렇게 뜨지 않게 이렇게 아예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급져 보이는 느낌을 이거 감출 수가 없는, 얘는 벨벳 원피스예요. 자세히 보시면 결이 이렇게 세로 스트라이프처럼 되어 있거든요. 세로 골지 무늬가 있어가지고 좀 더 슬림해 보이면서 구체적이고. 제가 사실 이렇게 딱 조여지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좀 짧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살짝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얼굴선도 예뻐 보이는 예쁜 카라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통이 좀 넓거든요. 소매 부분이 편안해 보이면서도 너무 정장틱하지도 않으면서 이 소매까지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여며지고 이런 느낌은 좀 갑자기 또 딱딱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뭔가 통이 넓은 귀여운 소매가 되면서 뭔가 굉장히 귀여운 느낌 아닙니까? 귀여운 느낌? 여기는 하나 더 귀여운 포인트가 있어요. 허리 부분은 아예 그냥 이렇게 톡자로 너무 이렇게 확 잡아지고 이런 느낌보다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귀용귀용 편한 모임에서 뭐 스테이크를 한 3인분 먹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실 정도의. 치마 길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니 스타일이에요. 저한테는 무릎보다 조금 더 위, 한 뼘 정도 위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매랑 같이 보니까 더 귀엽죠, 뭔가. 너무 통짜도 아니면서 적당히 이렇게 싹 떨어지는 게 딱 코트에 입기 좋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요거를 구매를 했어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주랑 비즈가 박혀있는 그런,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디테일하게 이쁘게 잘 돼 있습니다. 이 헤어밴드를 고급져 보이게 만드는 건 이 대거든요. 띠 부분. 이 대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죠. 굉장히 마감 처리도 잘 돼 있고 이 사이사이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요.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아이템을 하나를 더 사봤어요. 또 벨트를 하나 구매를 같이 해봤습니다. 버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금속으로 골드골드하게 돼 있고요. 또 이 부분에 이렇게 쫙 벨벳으로 돼 있는, 허리가 난 너무 없어 보이는 게 싫다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살짝 테이프를 붙여서 뜨지 않도록 만드는 편인데, 지금 일단 제가 매장 갔을 때는 얘는 완전 초신상이었었거든요.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보이면서 품절 각이지 않을까, 베스트 안에 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귀여우면서도 뭔가 고급스러우면서도 러블리하면서도 다 가진 그런 원피스다. 안 살 수가 없겠죠. 뿅! 다음은 이제 코트가 되겠습니다. 아이, 좋은 냄새가 나나 했더니 이 코트는 제가 사자마자 제일 먼저 밖에 입고 나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코트가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코트 사려고 이렇게 사이트 보다 보면 그레이 컬러가 제일 먼저 품절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저는 이렇게 블랙 위에다 입었지만 뭐 화이트, 핑크, 그린, 정말 어떤 컬러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가 그레이 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울로 돼 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요. 요 정도 두께감인데 무겁거나 하지도 않은데도 되게 추운 날 밖에 입고 나갔는데 너무 따뜻해요. 정말 보시면 여기 요 라인이 굉장히 포인트인데요. 턱시도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탁 붙어있어서 깔끔해서 좋고, 안쪽에도 이렇게 단추가 있어서 잠갔을 때 이런 느낌. 허리 라인이 아주 깔끔하게 싹 들어갑니다. 보시면 얘가 이런 거를 입술 주머니라고 하잖아요. 이 양쪽으로 이렇게 딱 잘 이렇게 덧대서 박아져 있는 고급 코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한 번 더 깔끔하다. 전체적인 라인을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뭘 잠그지 않아도 라인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타일인데, 그 라인이 너무 예쁘죠? 코트는 라인이 생겨 아닙니까?
깔끔하면서 아무데나 진짜 데일리로 확확 손이 갈 것 같은 그런 코트입니다. 전반적으로 깔끔! 길이감은 제가 아까 입었던 이 미니 원피스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릎 이상으로 싹 덮어주는 롱 코트가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조금 너무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코트인데 전체적인 라인감이 깔끔하고 또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코트를 살 때 중요한 게 제 어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두꺼운 패드가 들어가 있으면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어느 정도 싹 라인을 잡아주면서 맞춤 코트 같이 입을 수 있는 하나쯤 구매를 해놓으시면 겨울 내내 아주 교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 안 살 수가 없겠죠. 다음 옷이요. 뿅! 여러분 이건 색감이 다 있죠? 얘 반사판 아닙니까 반사판? 보시면 여러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사이사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한데 은사도 아니고 금사도 아니야. 그 중간쯤? 그래서 웜톤 쿨톤 다 입을 수가 있다. 고급져 보이는 공주 퍼프처럼 살짝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부담스럽지가 않은 게 이게 막 어깨 뽑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 있고 여기만 살짝 봉긋, 여기만 살짝 봉긋, 봉긋. 너무 귀여운 느낌이고 이렇게 라인이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몸통이 작아 보여요. 이 소매가 살짝 벌른 소매라고 하거든요. 이런 애들을 솜사탕 같은 느낌. 올해 겨울부터 내년까지 쭉 이런 벌른 소매, 퍼프 소매 이런 애들이 굉장히 유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유행에 앞서가 보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오는 하이웨스트 니트 치마를 입었어요. 살짝 하이웨스트로 돼 있는 바지를 입으셔도 되고 뭘 입으셔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허리가 이렇게 싹 위로 올라가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허리가 더 얇아 보입니다. 근데 매장에서 입어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입었을 때 너무 독특한 거예요. 팔 부분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몸통은 또 작아 보이면서 팔 부분이 이렇게 퍼프를 딱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 사실 흔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진짜 유니크하다. 비싸 보이는 느낌? 겨울에 앙고라 니트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저는 앙고라 니트를 입을 수가 없는 게 얼굴이 가려워요. 털이 너무 날려가지고. 근데 얘는 자세히 보시면 얘도 이렇게 폭실폭실한 게 앙고라 니트의 느낌도 주거든요. 포실포실하고 포근한 느낌. 이 니트를 입으면 그냥 인간 솜사탕, 인간 러블리 안 살 수가 없겠죠? 짠! 다음은 요 아우터입니다. 거기다 제가 베레모까지 또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요 아우터가 진짜 예술이에요, 여러분. 일단 얘는 저 이거 진짜 무슨 링크인 줄 알았어요. 이게 촉감이 여러분 이거 보이려나?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진짜 만족 있으면 잠이 들어버릴 것 같아. 너무 촉감이 좋습니다. 진짜 대박.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아니 저 윤기는 뭐야? 아니, 저거 진짜 링크 아니야? 아, 저게 에코퍼라고? 너무 깜짝 놀란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라에서 이런 에코퍼로 만든 자켓, 후드, 코트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전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얘를 샀어요. 보시면 이 라인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냥 라이더 자켓처럼 얼굴이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이런 뭔가 귀요미 귀요미 같은 그런 라인의 자켓입니다. 뒤에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뭔가 귀여운 폼에도 약간 긴 느낌이 있는데 여긴 또 짧아요. 이 전체적으로 자켓 주는 느낌이 뭔가 폭 안겨있는 느낌? 이 아랫단을 보시면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 완전 귀요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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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잠글 수 있는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따뜻해요. 바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더워 죽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주 땀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짧게 나는 아예 더 크롭을 입고 싶다 딱 잡아당겨서 입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 귀엽죠? 아우 여러분 너무 따뜻하다 못해 지금 잠깐 더워서 잘 벗었어요. 딱 봐도 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 비즈가 한땀 한땀 딱 봐도 고급지게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올해는 베레모에다가 뭔가 비즈라든지 뭔가 펄이라든지 풀을 놓는 느낌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써주는 그런 베레모가 되겠습니다. 딱 봤을 때는 좀 너무 크게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쓰고 나면 오히려 얼굴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밋밋한 옷을 입으셨다고 해도 살짝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 그런 베레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입었을 때 이 니트가 좀 두꺼운데 이렇게 쏙 들어갈 만큼 소매가 또 통이 조금 넓은 게 좋아요. 겨울 옷들은 아무데나 쓱쓱 입을 수가 있다. 의외로 아무데나 정말 다 잘 어울리면서 일단 엄청 따뜻합니다.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올해 겨울이. 이런 에코퍼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거뜬히 나실 것 같습니다. 안 살 수가 없겠죠? 뿅! 다음 옷은 바로 요 자켓입니다.
얘는 작년부터 굉장히 쭉 인기가 많았던 테디베어 코트라고 그러나요? 저는 안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베이지색 그런 니트 원피스를 입었고요. 머리 딱 이렇게 묶고 이렇게 카라가 넓은 자켓을 입으니까 얼굴이 소멸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애들은 워낙 유행이었기도 하지만 진짜 따뜻해서 입는 애들이잖아요. 일단 너무 따뜻해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테디베어 코트, 에코퍼 코트는 이 재질 자체가 안 좋으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자라에서 이번에 에코퍼가 너무 부드럽게 잘 나왔어요. 진짜 계속 만지고 싶어. 이런 애들이 그리고 잘못하면 좀 아저씨 옷 같을 수 있고 좀 올드해 보이는데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끈의 디테일, 뭔가 흔하디 흔한 그런 테디베어 느낌이 아니라 어? 너 그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물어볼 법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소매 부분은 귀요미요하게 이렇게 약간 고무줄 느낌, 여기 역시 바람이 안 통합니다. 아주 탁 손목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길이감은 저한테는 골반 정도에 와요. 크롭은 아닌 듯 크롭인 그런 길이. 길이를 조절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얘도 길이도 살짝 짧아지면서 이렇게 오므라져요. 그래서 바람도 또 안 통하고 이 정도 길이감 차이. 지퍼를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이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목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감기가 엄청 잘 걸릴 수가 있어요. 턱 라인도 굉장히 갸름해 보이고 얼굴이 약간 소멸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절하는 끈의 컬러가 또 그린, 옐로우, 퍼플 이렇게 섞여서 팝합니다. 이렇게 땡길 수가 있어요. 바람 너 이놈 한 털도 들어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여밀 수가 있고 이 단추가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잠갔을 때 곰돌이 같지 않아요? 뭔가 곰돌이 푸 같은 느낌?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입는 옷이에요. 아주 너무 따뜻합니다. 너무 따뜻해요. 아 더워 죽겠어요. 지금 땀복 같아요. 제가 산 거는 S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소매 통도 넓고 품도 넓습니다. 겨울에는 두꺼운 맨투맨, 니트 이런 애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입을 수도 있게 아주 품이 널널하게 나왔습니다. 아침 운동할 때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꼭 필수로 하나씩 사는 편인데 패딩보다 훨씬 스타일리시하면서 또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얼굴도 사는 그런 아우터? 안 살 수가 없겠죠. 짜잔! 이 베레모도 아까 블랙이랑 비슷하게 모양 거의 비슷한데 진주들이 이렇게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눈이 내린 것 같아요, 뭔가. 컬러도 굉장히 예쁜 라이트한 그레이 컬러입니다. 딱 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의 베레모. 이런 느낌으로 딱 쓰실 수가 있는 그런 베레모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느낌은 너무 튀어서 평소에 못 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튀어서 막 저런 걸 왜 쓰고 다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튀는 걸 쓰고 다니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포인트 있다, 되게 뭔가 센스 있다, 귀엽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코트는 자라 매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맨 센터에 마네킹이 탁 날 좀 보소 하고 있던 그런 코트가 되겠는데요. 보자마자 저거다 하고 제가 바로 겟했던 그런 아이 되겠습니다. 이 카라 부분이 뭔가 쇼를 두른 듯한 뭔가 가운을 이렇게 두른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뭔가 되게 포근해 보이죠? 그리고 팔도 좀 이렇게 긴 듯해요, 저한테는. 소매가 손을 이렇게 덮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디건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폭 쌓여있는 느낌. 색감이 너무 예쁘죠? 청록색? 약간 수박색? 그 중간쯤? 굉장히 오묘한 컬러라서 세련된 컬러 이런 컬러의 코트는 전 처음 봤거든요. 이 컬러 때문에 바로 그냥 눈에 확 띄는 그런 색상이 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카라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얘도 얼굴이 작아 보인다. 단추 부분은 이렇게 2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잠갔을 때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주머니 보시면 페이크예요. 얘도 손을 넣을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뚜껑처럼 이렇게 닫혀지는 좀 더 입체적으로 살려준 그런 주머니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트가 옷감이 너무 좋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굉장히 한올한올 살아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산 코트 중에 가장 깁니다. 망토를 입은 듯한 느낌이죠? 이런 느낌. 뒷부분에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트는 진짜 좋은 게 너무 가벼워요. 이런 긴 롱코트 같은 애들은 주로 좀 되게 무겁고 좀 두껍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게가 어쩜 이렇게 가볍지? 안 살 수가 없겠죠.
우리가 겨울에는 또 체크 무늬도 많이 입고 이런 무늬가 들어간 아이들을 많이 입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무늬가 없으면서 컬러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외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센스 있어 보이고, 저는 자켓 살 때 저희 등 쪽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입을 때 훅훅 입어지는지, 이게 막 자켓 입을 때 막 낑낑거리고 이 뒷부분이 불편하고 그러면 보통 아무리 예뻐도 그렇게 불편하면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굉장히 자주 잘 편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겨울 아우터들이나 겨울 원피스, 기타 등등 다 재질이 좀 너무 저렴해 보인다거나 몇 번 못 입는 애들은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라는 가보면 가격도 적당하고 질이 굉장히 좋고 거의 다 기능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매장 꼭 가보셔가지고 입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컬러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깡총!